북송 시기의 문인 범중엄은 역사상 손꼽히는 훌륭한 정치가였다. 989년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몹시 좋아했다. 옥수수떡을 두 개로 잘라 아침 저녁 끼니로 먹으면서 공부에 몰두했다. 26살 과거에 급제한 그는 궁중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올바른 정치란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는 그의 신념을 위해서 불의와 맞섰다. 나라를 위한 충정의 심경이 잘 드러나는 다음 글 악양루기는 그의 훌륭한 인생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악양루기 경력 4년 춘 등자경 적수 파릉군 월명년 정통 인화 백패 구흥 경력 4년 봄 등자경이 귀양와서 파릉군 태수가 됐는데 그 이듬해가 되자 정치가 소통되고 백성들이 화목해서 온갖 잘못됐던 것들이 다 바로잡혔다. 내 중수 악양로 증기구제 각 당현 금인 시부어 기상 초교 장문 이 기지 이에 악양로를 중수하며 옛날 모습을 복원해서 당나라와 요즘 사람의 글을 그 위에 새기고 나에게 글을 부탁해 기념하고자 했다. 여관 부 파릉 승상 제동정일호 함원산 탄장강 호호탕탕 횡무제 조희소금 기상만천 차즉 악양루지 대관이야 전인지술 비의 내가 보기에 파릉의 뛰어난 경관은 동정호라는 큰 호수에 있으니 먼 산을 머금고 장강을 삼켜서 넓고도 드넓었다. 펼쳐진 물은 끝이 없어 아침 햇살과 저녁 어스름 그 멋진 모습이 천만 가지다. 이것이 바로 악양루의 경관이니 옛 사람들이 두루 기록했던 것이다. 연즉 북통무협 남극 소상 천객 소인 다회 오차 남물지정 득무이호 그렇다면 북으로 무협에 닿고 남으로는 소상강에 이어져 귀양 온 사람과 시인들이 다들 이곳에 모이니 경치를 보는 느낌이 남다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약부 음우비비 연월불개 음풍노호 탁랑배공 일성은요 산악참형 상녀불행 장경집최 박모명명 호소원제 등사루야 즉요 거국회향 우참위기 만목소연 감극이비자의 만약 장마비가 부슬부슬 내려 몇달 동안이나 개지 않는데 음산한 바람 세게 불고 흐린 물결도 하늘로 솟으니 해와 별이 빛을 잃어 산들도 모습을 감췄을 때 상인이나 나그네도 다니지 않고 돛이 기울고 노가 꺾이며 점을 여기면 어둑어둑 호랑이가 부르짖고 원숭이가 우는데 이럴 때 누각에 오르면 도성을 떠나 고향을 생각하며 참소의 마음 아프고 비난받는 것 더욱 두렵다. 온 경치가 다 쓸쓸하고 감정이 극도로 차오르며 한없이 슬플 뿐이다. 지약 춘화 경명 파란 불경 상하 천광 일벽 만경 사고 상집 금린 유영 안지 정난 울울 청청 이혹 장연 일공 호월 천리 부광 약금 정영 침벽 어가 아탑 차락 하극 등사루야 즉요 심광신이 총요 해망 파주 림풍 기희 양양자의 그러나 따뜻한 봄날 햇볕이 밝고 물결도 일지 않은 채 위아래 하늘 맑아 온 물결이 한결같이 푸른 날 호숫가에는 물새가 날아오르고 비단 물고기들 헤엄쳐 놀며 강 언덕의 풀들과
물가에 난초 자욱히 피어나고 푸릇푸릇하다. 길게 뻗은 물한개 공중을 덮고 밝은 달이 천리에 비친다. 물에 뜬 달빛은 금빛으로 빛나고 소리 없는 구슬처럼 강물에 잠겼다. 고기잡이 노랫소리 화답을 하니 그 즐거움에 어디 끝이 있으랴. 그런 날이 누각을 오르면 마음이 넓어지고 정신이 맑아져서 총애와 모욕담 다 잊어버리고 술잔을 들고 바람을 맞이하니 그 기쁨이란 한이 없을 것이다. 차후 여상구 고 인임지심 혹이 이자지휘 하제. 아하, 내가 옛날 어진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때이두 가지가 다름은 어째서였던가? 불이 물희 불이 기비 거묘당지 고즉 우기민 처 강호지원 즉 우기군 시 진여구 퇴여우 연즉 하시이 낙야 기필왈 선천하지 우이우 후천하지 낙이 낙호 미사인 오수여기 시 6년 9월 15일 남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며 자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것이니 조정이 높은 곳에 있을 때면 오직 백성들을 걱정하고 강호의 먼 곳에 처할 때면 그 임금을 걱정하니 이는 나아가도 걱정이고 물러나도 또 걱정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어느 때나 즐거울 것인가?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말하리라. 천하의 근심을 먼저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뒤에 즐거워한다. 오호, 그런 사람이 아니면 내가 누구와 돌아갈 것인가? 6년 9월 15일 적달.